중산동 동화쌤입니다. 시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줍니다. 자, 일단 이제 샘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보면 주희라는 시인이 새들이 울었던 자리에는 울었었던, 옛날에 울었었다니까 그 자리는 비어있고 새는 날아갔겠죠. 그 울음은 다 흩어졌겠죠. 이해되세요? 울음소리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멀리 멀리 퍼져서 다 흩어졌고 새는 날아갔겠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기억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다 흩어지고 퍼지고 희미해져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담아서 시집을 쓰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시집 안에 샘이라는 작품을 해석해야 된대요. 됐어요? 자, 샘. 샘을 딱 보면서 샘 하는 선생님도 떠오르지만 퐁퐁 솟는, 맑은 물이 솟는, 물이 솟아나요. 물이 어떻게 해요? 솟아나요. 솟아나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요. 그쵸? 자, 이런데 나침반은 뭐예요? 남북, 이렇게 방향을 보는 거죠.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그걸 기울여보면 삐딱하게 한번 보면 보이는 게 이렇게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좀 뒤틀어서 삐딱하게 조금 보면 세상의 풍경이 평화롭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이나 어떤 나아가는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보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니네도 뭐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오늘 뭐 공부하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구경하는 것처럼 보면 저기 운동장에서 애들이 하하하고 쫓아다니고 막 걸어가고 그런 건 평화롭다고. 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달을 보며 걷는다. 그럼 달, 달은 뭐라고요? 이런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보여지는 어떤 대상물이겠죠. 그쵸? 내 삶을 끌어가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달이 나왔으니까 낮달일 수도 있겠지만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그죠? 밤이라고 특정짓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달. 근데 태양을 보면 너무 눈부시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라는 것은 완전 진리라면 이 태양이라는 것이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볼 수 있는 게 달이라면 이 현실적인 목표를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 또 걷는다,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달을 보며 걷는 발걸음에 샘이 솟아오른다. 오, 이거 보고 이제 나는 뭐 느꼈냐면 부처가 태어나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뭐라고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땅을 가르치면서 걸어갔더니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연꽃이 피었대. 뭐 이런 것처럼 달을 보며 걷는데 발걸음마다 한 걸음마다 샘이 솟는다. 그럼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여기 설명해야죠. 밑에 걸음걸음마다 샘이 이게 없어. 물이 솟는 샘이 충만해. 꽉 차서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다. 보름달처럼 가득 찼다. 그러면 보름달처럼 이렇게 밑으로 행강결침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샘을 바라보고 하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달을 보며 이 목표를 보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샘이 여기서 샘이 솟아오른다. 샘이. 그럼 이 샘이 솟아오른다는 건 뭐야? 아, 이렇게 흙탕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마음 속에 퐁퐁퐁퐁퐁퐁 있던 사랑의 충만, 진실된 마음이 솟아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할 듯 해요. 자, 그러니까 있는다는 건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뭐라고요? 이렇게 샘 솟아오르죠. 근데 또 갔더니 여기도 샘이 있고 또 걸음걸음 걸 때마다 뭐 나와요? 샘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집중해야지 이 샘은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다 흘러가죠. 그때의 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거로 돌아와서 지금도 솟는 샘이면 그 당시에서는 또 과거도 이것도 흘러가고 이것도 흘러가죠. 이것도 흘러가죠. 그런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은 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도 있고 다행인 거는 잊힌다는 것,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라도 잊혀진다는 것도 꽤 나쁠 수도 있지만 잊혀지면 기분 나쁘죠. 날 기억을 못해. 근데 이렇게 잊혀진다는 것은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것도 허물도 다 사라지고 과거의 뒤안길로 남는다는 거겠죠. 퐁퐁 솟는 샘의 기억 속에 이게 퐁퐁퐁 솟아나오는 기억이라고 치면 고여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 흘러서 간다는 것이야. 자, 흐르는 맑은 물속. 그러니까 뭐라고요? 맑은 물속은 뭐예요? 이렇게 샘이 퐁퐁퐁 솟으면 맑은 물이 솟아오죠? 옛날 물이 있어요. 옛날 물은 다 흘러갔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맑은 물이 솟아오니까 내 맑은 기억, 행복한 기억이 솟아오르죠? 맑은 기억이니까 뭐가 떠 있어요? 여기 샘이 딱 있으면 퐁퐁퐁퐁 솟아서 맑게 잔잔하면 여기에 뭐가 붙여요? 달 그림자가 딱 보이죠? 그렇게 보름달 하나 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맑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요청한 사람이 뭘?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내용. 맞나요? 이 글 자체로만.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 이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샘이라는 것은 내 속마음이네요. 그죠? 내 속마음이 솟아오르는 것.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나침판이 기울어져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 평화로운 것은 행복하는 거네요. 그죠? 기쁨이고. 나도 모르게 그럼 본능적으로 달을 보고 싶습니다. 이 달이 뭐라고요? 보름달이 하나 또 있다. 이 보름달은 뭐냐 그러면 보름달처럼 평화로운 마음이 보름달이네요. 그러면 이 보름달을 비춰보는 데는 뭐예요? 흐르는 맑은 물속이고 그게 샘이네요. 그 샘이 충만해야 되네요. 그럼 걸음걸음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속마음을 맑고 깨끗한 마음 품어내면서 그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네요. 과거에 밟았던 것도 샘이 있지만 그거는 흘러서 다 흘러갔다고 잊혀도 된다고 내가 새로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뭐라고요? 행복한 기억, 행복한 오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이해됐나요? 그 행복이 평화로운 마음이 뭐라고요? 보름달처럼 평화로운 마음이고 그게 어디서 보여요? 맑은 물 속에. 그래서 내 맑은 물 속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달을 붙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나침판이 기울어졌어도. 이해됐나요? 자, 동아쌤입니다.